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영남권 공천 면접을 시작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강조한 이 시스템 공천 실현될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영남권에서 최소 50% 정도 물갈이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영남권 예비 후보들 뭐 당연히 긴장을 하고 있겠죠.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글쎄요. 뭐 지금까지 두 차례 그러니까 단수 공천 중심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뭐 지금까지는 민주당에 비해서는 별 잡음이나 예, 당사자들 반발 없이 이제 예.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진짜 화약고는 저 대구 경북과 남아 있는 이제 PK죠. 네. PK 지역 이제 지역구 재조정한지 않은 이제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 있는 그 그렇죠.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그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에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영입한 인재들도 있고요. 예. 지금 용산이나 내각 쪽에서도 그 영남 지역에 많이들 그 공천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 저 지역을 많이 이제 비워야 될 텐데 비워야 이제 새로운 분들이 할 텐데 그렇죠? 비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따를지 그게 제일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큰 숙제이자 난관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공천 그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심사 기준에 가깝게 예. 이제 물갈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사실은 다선 중진 의원이 과거에 비해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재선도 그 컷오프 되는 네. 의원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권의 공천 꼭 당선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대통령 출신 참모 출신 38명 가운데 17명이 영남권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쏠려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진짜 공천이 시작하는 그치,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예. 지금까지 갔던 것은 저건 뭐 그냥 서막이고요. 네. 이제 진짜 험난한 공천 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찐윤이냐 친윤이냐가 결판이 나겠죠. 네. 38명을 전부 다 공천을 준다 그러면은 당이 뒤집어질 테니까 예. 여기서 이제 찐윤이 판가름이 날 거예요. 저희도 흥미롭게 보는데 뭐 똑같은 일이 또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에 그러니까 21대 때는 민주당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야. 결국은 국힘당 TK, PK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주당도 열심히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힘당이 먼저 TK 지역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민주당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천의 본 게임은 지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7선에 도전했던 이 김무성 전 의원이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면서 출마를 이제 안 하기로 했단 네. 말이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지내고 7선에 도전하시겠다고 나온 김무성 전 대표에게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었을 텐데 네. 지금 그 부담을 일거에 덜어주신 저런 결정이라 당내에서도 높이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짐작컨대 네. 김무성 전 대표는 현역 시절 특히 당 대표를 지내면서 이 상향식 공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이라서 맞아요. 이번에 이제 선거 초기에 그 무수한 전망들 가운데는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 개파 공천, 그러니까 윤심 공천에 또 용산 출신의 낙하산 전략 공천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니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 말씀에 저는 그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남권 공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어제 발표된 2차 단수 공천 명단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전 개항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명룡 대전 성사될 가능성 커졌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이재명 대표의 지역에서나 정치에서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이른바 이제 명룡대전, 이번에 총선의 최대 빅매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천 개항을.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면은 치명상이에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저도 그렇게 치명상을 입을 것 같긴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건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게 맞고요. 예. 오히려 지금 명룡대전이라고 그러는데 유동규 출마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화제일 거고요. 보는 입장에서도 이승부보다도 유동규 후보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될 것이냐가 관심거리예요. 완주를 한다 그러면은 누구 표를 갉아먹을 것이냐. 명예표냐 용예표냐라는 것도 관심거리지만 예. 이분이 이제 2주 동안에 그 선거 기간 동안에 20만의 지역구를 상대로 마이크를 잡고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20만을 2주 동안 다니면 골목골목 다닐 수 있거든요. 여기서 토해낼 얘기가 이분이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게 되면 골목마다 대장동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완주를 하지 않고 뭐 이재명을 네. 지지하면서 그만둘 일은 없잖아요. 그러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네. 것도 지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예. 이 명룡대전 개항을은 아마 두고두고 계속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는 개항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돌아다니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그런데요. 네. 하여튼 재미있는 선거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민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갈 수도 있다,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그건 어떤 그렇죠, 의미입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불출마를 택하거나 그 얘기가 끊임없이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유동규 팩터가 지금 있는 건데 예. 이 개항을 참 하여튼 이게 정치가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너무 예. 희화화돼 있고 코미디화돼 있고 이러기 예. 때문에 저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 반발하면서 이의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해결할 거냐 이것도 관심인 것 같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기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거 두 가지만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 그 출마 때문에 저는 신 의원님과는 조금 달리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더욱 다른 지역으로 그 못 가게 생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을 해보고요. 예. 저 그 윤형선 후보에 관해서는 이의 신청 이제 첫 케이스인데 저 윤형선 후보는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그동안 지역 관리 열심히 해오신 분이니까 이의 예. 신청은 좀 받아들여 주시고 네. 대신 이 원희룡 후보로 단수 공천한 그 이유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뭐 여론 조사를 했다든지 네.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결과까지도 좀 윤 후보에게는 좀 보여드리면서 좀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그런 과정은 전 필요하다. 그동안 오랫동안 어려운 지역 관리 해오신. 당원 위원장에 대한 도리가 당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성남과 남양주 공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수를 자청했던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자청했던 장영야 변호사 네. 경기 성남에 공천을 받았고요. 조광한 전 남양주 전 시장 남양주 예,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 라인이 반 이재명 연대로 좀 세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것을 국힘당이 일찍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예. 조광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찍 남양주에다 찜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건 뭐 굳은짝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 이분은 지금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영하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내고 계속 꾸준히 성남에서 활동을 해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여기다가 성남 이 지역에다가 탁 하면서 예. 이게 정말 벨트를 형성을 해서 이거 분명하게 국힘당이 이 반명 전선을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누구 눈에도 지금 보이게 해놨거든요. 예. 국힘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전략 전술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껄끄럽죠. 이 예. 경기도의 동쪽과 서쪽에서 계속 이렇게 반명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대통령실 출신 참모 중에서 전희경 전 비서관이 처음으로 당수 공천 면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그렇고 장성민 네. 전 미래전략기획관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그래도 용산 출신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온갖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과연 국민의힘 공천자 명단에 용산 출신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그게 굉장히 관심의 주 대상이었을 테니까 예. 아마 국민의힘 공관위 입장에서는 좀 처음 공개되는 처음 발표되는 공천자 명단에는 예. 용산 출신들을 올리기가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겠지만 선거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망했었던 용산 출신의 대거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은 그렇게 많이 없지 않을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기대랄까 그런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홍유비 원내대표, 면내대표 또 고민정 네. 최고위원 등 10명을 단수 후보로 발표를 했고요. 영입이 이제 4명의 전략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성동갑이죠. 네. 결정을 미뤘어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논란이 없는 것 위주로 일단은 해놓은 것 같은 모양새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민주당도 쉬운 것부터 지금 해놓은 거죠. 쉬운 것부터. 이건 지금 오늘 어제 나온 거죠. 어제 예. 나온 거 이것은 뭐 앞으로의 공천을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뭐 시험 볼 때 어려운 것부터 푸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정말로 어려운 지역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호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굉장히 주목거리인데 예. 지금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군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 난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측근 의원들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비공개 심야 회동을 열었고 현역 의원들의 공천 문제를 이곳에서 상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공천에서 비선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 사천공산 아니냐. 계속 이런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혹이 지금 조금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거는요 예, 예.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자랑하던 저 시스템 공천을 거의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그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예컨대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의 경우 뭐 전화 걸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공천을 줄 것 같은 걸 굉장히 강하게 암시를 했잖아요. 예. 게다가 서울 지역의 인재근 의원 불출마 관련한 협의를 하면서 예. 인재근 의원이 이제 추천한 후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다 대고 또 자신이 염두에 둔 후보를 이름을 거명하는 거는
정말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행위였다. 설사 인재근 의원이 누구를 추천하면 그거는 공관위에서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뭐 김모 변호사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비선 지금 무슨 경기도 팀인가요? 네네. 하는 그런 조직에 대한 의혹과 함께 저거는 앞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적색등이 켜졌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공천 과정의 적색등 얘기했는데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지적하는 거하고 노웅래 의원이 명백한 미실 공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비선회동은 맨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보도가 됐다는 얘기는 참석자 누군가 내지는 이 비선 모임을 아는 누군가가 언론에 흘린 거거든요. 아. 이건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금방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는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내세웠을 때 자기의 역할이 뭔가를 지금 잠시 잊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선은 항상 원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선이 있는 경우에 맨날 입으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맨날 이거 정당들이 하던 짓입니다. 이건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힘당도 어디선가 비선 회동이 있는데 보도가 안 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이거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대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조심하지 않고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가 이 보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본인이나 아니 이재명 대표나 다른 게 뭐 있냐. 이거 같이 검찰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의 처신이나 발언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신중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고요. 이게 지금 당내 분위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천 관리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 등 이 중진들에게 사실상 용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선 조직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공천을 둘러싼 당내 잡음 커지는 상황이죠. 당 안팎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렇게 제3지대로 나간 사람들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네, 당내 원로까지 나섰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주당 공천 바라보면서 결국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하면서 대장동식 공천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보고를 받은 거에 불과하다라고 부인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게 보고만 받은 정도는 아니고 직접 본인이 전화 걸고 한 흔적은 여기저기서 그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단순히 변명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당의 원로급 인사들이 저렇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참고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지점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통상 이번에 유인태 전 수석뿐이 아니고 아마 정대철 또 권노가 그 원로분들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그 앵커께서 아까 그 언급을 주신 대로 제 의심 중에 하나도 지금 저기 유인태 수석이 아까 그 화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차곡차곡 이재명 사당화를 위해서 저는 상당히 그 작업이 진행되어 있다고 보고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저는 그거를 완결시키려는 큰 그림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끝끝내 지금 쉬운 지역에 공천을 안 주거나 아예 불출마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도 그 총선 이후 대권 가도에서 뭔가 이 걸림돌이나 이 경쟁자가 될 만한 이런 부분을 아예 그
싹을 제거한다 그럴까요? 아. 좀 과하게 표현하면 예.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꽤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신 의원께는 이걸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안 되고 추미애는 된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뭐 이쁜 사람 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 간단한 예. 거죠. 예. 추미애 전 대표하고는 대선 경선 그 후보를 할 때부터 굉장히 예. 친하게 지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걸로는 네. 거의 한 팀 같이 굴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하여튼 뭔가 좀 봐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요. 지금 추미애 전 대표의 소망과 지휘부의 요망과의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역구 쇼핑을 지금 여기저기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뭔가 좀 이 요망과 소망 사이가 맞아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추미애 대표가 욕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 교통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제 문제는 임종석 실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일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이번 공천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야 모두 후보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뛸 선거구 확정이 안 됐어요. 아, 선거 확정이 안 된 경기장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수만 지금 선발하고 있다는 거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